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비라이더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학동 보레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지인분과 그리고 또 부안에 사시는 지인분, 이렇게 세 명이서 여러 곳을 다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로드를 서서 어디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고 우선은 따라가기로 했는데, 크게 오늘 가볼 곳은 대정호라는 곳하고 그 다음에 정령치, 그렇게 크게 두 군데를 가면서 이제 여러 군데를 들려볼까 그렇게 합니다. 예고해 드린 것처럼 제가 4년 반 만에 바이크를 기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소프트테일 라인업으로 넘어간 스트리트 밥 모델입니다. 제가 아이언을 한 4년 반 정도 탔는데 굉장히 좋은 바이크였어요. 근데 한 번쯤은 기변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기변을 하게 됐는데, 성격 자체가 워낙에 두 바이크가 다른 바이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약간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 엔진 자체와 그 다음에 이 엔진은 완전히 다른 엔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기가 조금 그랬는데, 타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바이크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 스트리트밥이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 바이크를 탄 지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뭘 얼마나 많이 알겠다고 리뷰 영상을 찍냐 해서, 길에도 한 3,000km는 타줘야 조금 롱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리뷰 영상은 나중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와, 진짜 이런 데는 처음가 보네. 여기가 임실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우, 멋있다. 여기 길은 뭐 그렇게 잘 닦여져 있는 길은 아니라도 뭐 그렇게 바이크로 가는데 그렇게 위험한 길은 아니네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가 그럼 임실인가요? 예, 네, 임실군 오수면 대정저수지. 아, 임실군 오수면 대정저수지. 여기는 진짜 내비로 그렇게 검색하면 나오나요, 이게? 대정저수지라고 찍어야 나와. 아, 대정저수지? 여기 무조건 캠핑각이네. 근데 왜 캠핑할 사람들 없지? 모르는 게. 여기는 진짜 몰라서 그래. 알면은 난리 나죠. 나 진짜 여기 사진 찍으러 와야겠네, 이런 데는. 거의 이 정도면 창녕, 우포.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이. 저기다가 여자 모델 하나 놓고 사진 한 장 찍고 싶네. 딱딱 저기로? 네.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 자연에 진짜 완전히 진짜, 와, 느낌이 진짜 완전 원시자연 그런 느낌이 나, 진짜. 늪과 저수지 합쳐서 형태로. 관리를 많이 안 나보다, 이게. 더 좋아. 네. 관리를 안 하는데. 누가 손이야. 사람들이 안 찾는 거. 네, 원시자연 같아. 안 찾는 것 같아. 모르는 게 안 찾아. 자, 이쪽 가는 길이 보니까 지리산이래요. 이쪽으로 가면 함양 인월 이렇게 써 있네요. 그쪽에 남원 좀 지나서로 알고 있는데, 지안재랑 다 그쪽에 있지 않나요 원래? 우선 지금 이제 점심시간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가서 한 30분 정도 가신다고 하시는데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배고프네요 진짜. 정말 오늘은 진짜 처음 와보는 곳 다 가는 것 같아요. 아 우리 형제님들 지나가시네. 깊은 코너링은 아니네요 딱 보니까. 그래도 코너링에서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꺾이는 각이 커서라기보다도 이게 차 화물차들이 가끔 모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흘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타이어가 밟게 되면은 아주 약간의 뱅킹에서도 이게 슬립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코너링 때는 속도 내지 않는 게 상책이죠. 코너링에서 속도만 내지 않으면은 위험한 게 전혀 없어요. 반대편으로 튀어나갈 일도 없고 도로를 밖으로 빠져나갈 일도 없습니다. 속도를 내고 내가 그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관성이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절대 안전한 게 이 커브길이고 굉장히 또 재밌는 게 커브길입니다. 와 바이크들도 많고 길도 예쁘고 아 정말 상쾌하네요.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전혀 습하지 않은 그런 아주 청량감 좋은 그런 가을 날씨입니다. 역시 라이딩의 계절이 왔네요. 굉장히 아기자기하네 커브가. 아주 급하게 돌아나가는 커브는 아니고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아주 재밌게 커브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 아까 이정표 보니까 인월 거창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리산은 전라북도 경상도 다 걸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게 지리산의 길입니다. 아 재밌다. 이 스트리트 밥이 굉장히 핸들링이 좋아요. 이 휠 자체가 스포크 휠이잖아요. 무게가 일단 가볍고 그 다음에 튜브가 들어가는 튜브 타이어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튜브 타이어가 훨씬 코너링에서 재밌어요. 약간 들어가면서 찰지게 넘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접지가 좋게 아주 이게 코너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훨씬 재밌어요 실제로 타보면. 그리고 스트리트박 같은 경우는 미니 에이프행들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핸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코너링도 더 쉽게 돌아나가는 것 같고요. 아, 이정표에 지리산 운봉 이렇게 써 있네요. 아 오른쪽으로 가면은 정령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육모정 정령치 직진하면 운봉 지리산 좌회전이 함양 인월 이렇게 써 있네요. 이 근방에서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이크들 살벌하게 와 있네. 여기는 좀 독특하네요. 고추랑 콩나물을 이렇게 넣으라고 하네. 콩나물을. 딱 봐도 근데 되게 진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새우젓으로 하느라 맛있게 드시죠. 자, 잘 먹고 갑니다. 시장 식당. 아, 진짜 맛있네. 자 시장에서 순대국밥 정말 맛있게 먹고 이제 복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안제를 아 제가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지안제를 드디어 갑니다. 뭐 지안제가 속도를 내서 막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꼭 가고 싶었었거든요. 지안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전주로 하고 그렇게 각각 복귀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하면 이게 오도제 지안제죠. 그쪽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가네. 가네 가네 하고 저는 이제야 가네. 의외로 이 길이 속도를 못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스타360 카메라를 달았으면 좋았는데
오늘 브라켓을 안 가져와가지고 그냥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커브인지, 꽤 있구나, 커브가. 아주 숏으로 짧은 커브는 아니고 길게 도네. 좋은데요? 바람이 이제 완전히 가을바람이에요. 벼들도 이제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추수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게. 자, 거의 다 와서 이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가 뉘어뉘어 지네요 이제. 네, 오늘 즐겁게 라이딩 잘했고요. 아이고, 여기 흔들려서 천만층 저 좋은 길 가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오. 자, 일행 거 다 해지고 이제 저도 군산 쪽으로 향해서 이제 갈까 합니다. 해가 이제 뉘엿뉘엿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빨갛게 해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바이크로 그래도 가장 멀리 타본 것 같아요. 오늘 한 400km 정도 달려봤는데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또 예전과 다른 점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계속 이 바이크 타면서 영상 올려드리고 또 캠핑 영상도 즐겁게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아이고, 여기가 어디 길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귓속에서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 시골길이라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히 이거 처음 와보는 길인데 그냥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또 한 주의 시작이고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게 또 한 주 씩씩하게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길도 여기 꼬불꼬불하고 되게 위험하니까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었습니다. 안녕.